그러면 남자의 깊은 소리, 여자의 좋던 거지 그 시리즈 마지막 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로우님 주로 운동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네, 뭐 어떤 거 하시는지 지금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가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 유산소 운동, 구기 운동 중심으로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테니스, 축구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과연 몸을 키울 수 있을까? 왜냐면은 이걸 하시는 남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근이 생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없던 복근이 확 진짜 짜증난다 드러나면서 제 남자친구도 그때 복근 생겼었거든요. 진짜로 몸을 키워질까 몸이 이런 좀 생각을 해서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드는 느낌은 남자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저탄고지가 정말 좋다 특히나 이제 피트니스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는 안 좋은 게 근력이 조금 딸린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근력 운동과 맞지 않다 이렇게 일찍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조금 지나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들 수 있는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요. 근력이 조금 딸리는 것 때문에 무게, 웨이트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횟수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근육이 커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근육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더 많이 분비된다고 일단 학술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은 줄어드는데 고객근은 늘어나는 약간 변호 같은 다이어트죠. 몸을 키우시려는 분들도 아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충분히 도움이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돼서 네. 저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총합해서 운동 강도라고 하죠. 무게, 횟수, 세트 수, 빈도 이걸 다 합쳐서 하는데 그게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 맞아요. 근데 나중에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저탄고지 전에 웨이트 했던 무게보다 지금 더 많은 무게를 칠 수 있게 됐는데 그 제인스 펑 박사님이 해준 말이 있어요. 간에서 이제 케톤을 생성하면서 몸이 케톤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근육도 케톤상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근데 저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웨이트를 할 때 근육이 케톤을 못 쓰는 상태인 거죠. 맞아요. 그때는 이제 근육이 글리코겐만 갖다 쓸 수 있는 상태인 건데 네. 이제 나중에 케톤을 쓰는 게 익숙해지면 회복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네. 인슐린이 너무 낮으면 근육 합성이 잘 안 된다. 그런 통념이 있죠. 네. 그래서 TKD나 CKD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거는 되게 반대예요. 왜냐면 그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사실 괜찮은데 보통은 그게 인슐린만 엄청 자극하고 케토 아웃을 시키면서 이 다이어트 자체가 되게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육이 케톤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케톤에 대한 적응력을 계속 키우는 게 중요하지 괜히 탄수화물 내가 먹어야 된다고 들어서 탄수 로딩을 해야 돼서 웨이트하기 전에 탄수를 먹는다든지 그런 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순수하게 저탄고지를 하는 게 자기 무게나 이런 걸 훨씬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네. 탄수화물이 아니라 시간 있다. 적응. 적응 시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 네, 네, 네. 정답. 아, CKD, TKD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할 때 그 CKD, TKD를 하는 목적 자체가 네. 내가 가진 힘을 100% 써야 될 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100%를 쓸 때 탄수화물 대사를 사용해서 힘을 끌어다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지 근육계 작용이 제대로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웨이트 하면서 100%를? 왜냐면 웨이트의 목적이 근력을 기르는 거지 내가 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힘을 완벽하게 내가 그 1RM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맞아요. 왜냐면 건강이 목적이니까. 맞아요. 근데 선수들이 만약에 시합에 나간다고 쳤을 때 그 선수들은 진짜 자기가 그 젖먹던 힘까지 낸다고 하잖아요. 그 힘이 필요해요 진짜로. 맞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CKD, TKD 해서 글리코겐 저장량 늘려서 시합에 나가야죠. 그건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저희가 이걸 느꼈던 게 저도 사실 일반인인데
취미로 축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축구 시합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CKD, TKD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라서 전 당연히 탄수화물 안 먹고 시합을 뛰는데 네. 아 그날 제가 시합을 뛰다가 진짜 아, 헛구역질이 올라온다 이 정도로 진짜 심하게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를 진짜 저탄고지 시작하고 처음으로 마셔봤어요. 아, 그 포카리? 게은하리를 진짜 딱 한 모금만 마셨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수들은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외국에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거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키토제닉을 하면 장점이 이제 산화가 덜 되고 몸에 스트레스가 덜 쌓여서 회복이 빠른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선수들이 프리시즌에는 저탄고지를 시키고 시합 전에 탄수를 먹어서 로딩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수시면 드셔야죠. 젖먹던 힘까지 내야 되니까. 선수 아니시면 웨이트 하는데 맨날 젖먹던 힘을 낼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좀 보충 설명을 조금 하자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 자체가 세포가 운동을 한다, 에너지를 낸다는 걸 보통 이제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저희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은 포도당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너지로 활용되는 게 무산소 운동입니다. 무산소 호흡이라고도 하고요. 세포 자체에서 바로 에너지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산소가 필요 없다, 무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갔을 때가 유산소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내는 게 유산소 운동인데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저희는 둘 다 합니다. 그리고 근육에서 보통 운동을 하는 거를 우리가 무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글리코겐이 근육 안에 쌓이는 이유가 그렇게 무산소 운동을 즉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글리코겐이 근육 안에 쌓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로딩을 한다 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가 아닌 젖먹던 힘까지 낼 필요가 없는 근력만 키우면 되는 사람들은 무산소 운동의 비율보다 유산소 운동의 비율을 점점 올려가는 게 그거에 적응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이 횟수나 근육이 더 빨리 커지는 뭐 그런 거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로딩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무산소 운동보다는 아 나는 미토콘드리아를 더 강화시키겠다 더 유산소 운동을 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운동에는 건강과 운동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거 하면서 네. TKD 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아... 근데 되게 안타깝게 네. 그런 분들이 보통은 저탄고지 포기하고 기존의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TKD가 과연 글리코겐 저장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내 이 탄수 욕구를 풀기 위해서 거의 매일매일 치팅을 하는 것처럼 되는 건지 약간 분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한다면 또 케토시스에서 아웃이 된다면 그거 사실 그 전반적으로 다 치팅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TKD를 한다는 명목으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정말 철저하게 그 양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먹고 나서 자기 케토시스 아웃돼서 이제 또 키토프로 또 겪으면서 아 자기는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게 참 안타깝죠. 네. 네. 그래서 치팅 일종의 치팅이잖아요. 그러니까 TKD는 사실 치팅을 하라고 만든 단어가 아닌데 그렇죠. 매일매일 치팅을 허용하는 단어처럼 이제 가버리면 네 결국에 키토제닉 포기하고 맞아요. 합리화. TKD 하면은 사실 고구마를 먹거나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네. 잘 모르고 하시면 TKD 한다고 하고 막 피자 먹거나 이렇게 가게 되니까 네.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다고 하시면 맞아요. 그리고 CKD도 주말 하루 치팅하고 하루 종일 뷔페 가서 네. 그래서 CKD의 네. C가 치팅의 C가 아 치팅 앤 키토제닉 아 단점 패신들 와 대박 어 몰랐어 그렇구나 어 로우님 새로운 새로운 지식을 얻었어요 CKD의 약자에 대해서 아 여러분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사이클릭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치팅 얘기가 나왔으니까 치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치팅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또 특히 운동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고 네.